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이스 브리스 오드의 브라더스. 네, 드디어 만났네요. 브라더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스죠. 네. 아따 브라더잉. 저희가 이 촬영 전에 간단하게 사운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드라이브 페달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앰프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네요. 얼마나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들으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드라이브 페달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일단 해상도 계속 그쵸? 강조하는 해상도랑 그리고 앞으로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 얘 특유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레저넌트 일렉트로닉사와 공동으로 설계한 브라더스는 하나의 소형 이펙트에 총 6개의 독특한 부스트 드라이브 퍼즐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JFET IC 아날로그 채널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페달은 병렬로 섞거나 이펙터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총 33가지 방법으로 라우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체이스 블리스 페달과 마찬가지로 페달이나 미디에서 모든 것을 저장하고 프리셋을 불러올 수가 있는 페달입니다. 역시나 기타의 시그널을 100% 아날로그 시그널로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탑재된 디지털 칩은 이펙터의 컨트롤을 담당합니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빨리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멋진 이펙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9V DC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과 12 연결 인풋, 한 개의 미디 단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인 A, 채널 A의 게인을 설정을 합니다. 마스터, 페달의 마스터 볼륨을 설정을 합니다. 채널 A와 채널 B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두 채널을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톤 A, 채널 A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B, 채널 B의 게인을 설정을 합니다. 네. 톤 B, 채널 B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독특한 노브가 등장합니다. 네. 믹스 스택. 이 노브를 사용해서 채널 A와 채널 B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믹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펙터 체인의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드라이브 뒤에 부스터, 부스터 뒤에 드라이브, 아니면 퍼즈 뒤에 부스터, 퍼즈 뒤에 드라이브. 그죠. 마음대로 이펙터 체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펙터 체인을 변경하는 걸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파라모드, 그러니까 위에 딥스위치랑 조절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네네. 병렬 믹스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0% 돌리면 채널 B, 반시계 방향으로 100% 돌리게 되면 채널 A가 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개의 부스트 드라이브 퍼즈 토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토글을 사용을 해서 드라이브의 캐릭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A를 채널 A의 드라이브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토글, 그리고 채널 B의 드라이브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 토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바이패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채널 A를 활성화를 하거나 바이패스를 하고요. 채널 B를 활성화하거나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거에 페달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단에 딥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로어 토글이 장착이 돼 있어요. 이 토글을 사용해서 두 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 저희가 페이브스랑 연결을 해서 총 6개의 프리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상단에 위치한 익스프레션 램프 파라미터는 버즈비 온라인 쇼핑몰 내에 상품 설명을 참조를 하시고요. 저희가 네. 역시나 화면 하단에 이미지로 노출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플 미디 컨트롤러인 페이브스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브스는 모든 체이스 브리스 이펙터와 연동이 됩니다. 예, 연동이 돼서 원래는 이 로우어 토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체이스 브리스의 이펙터들이 모두 두 개의 프리셋을 사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친구를 연결해서 미디 단자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총 6개의 프리셋을 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멀티 형의 아날로그 이펙터가 탄생을 하겠죠. 이 페이브스는 두 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뱅크 사이드고요. 네. 하나는 프리셋 사이드입니다. 네. 뱅크 사이드는 세 개의 포지션을 제공을 하고요. 네. 프리셋 사이드는 두 개의 포지션과 한 개의 라이브 모드를 네. 제공을 합니다. 라이브 모드는 말 그대로 우리 현재 세팅하는 노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상태겠죠. 보시면 뱅크 사이드 상단에 LED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LED가 꺼져 있는 상태가 뱅크 1입니다. 하단의 스위치를 약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네,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뱅크 이게 2. 뱅크 2고요. 다시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뱅크 3. 다시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네, 꺼지죠. 뱅크 1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에 태핑 형식으로 네, 한 번씩 누르게 그렇게. 되면 그렇죠? 프리셋이 변경이 됩니다. 역시나 한 번 탭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프리셋 1, 프리셋 2 똑똑하네요. 라이브 모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또한 각 사이드 상단에 보시면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하면 바로 변경이 되죠. 뱅크 3, 네. 뱅크 1, 뱅크 2. 네. 그리고 프리셋도 역시 변경이 됩니다. 아, 너무 똑똑하네요. 그렇죠. 이 프리셋이 이 토글은 밑에 있는 로어 토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네. 왼쪽으로 갔을 때 네. 불이 세 개가 들어왔죠. 역시나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면 네. 매치가 됩니다. 역시나 초록, 빨강, 빨강, 초록, 빨강, 빨강 동일한 세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세 개의 뱅크 모드에 두 개씩 프리셋을 집어넣음으로써 여섯 개의 프리셋을 얻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쓸 수 있겠네요. 네, 이 토글 스위치를 사용해서 프리셋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유용한 심플 미디 컨트롤러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이 왔네요. 네 가지 프리셋을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강력한 사운드 그리고 뭔가 다른 사운드가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되길 간절하게 벌써 입가에 미소가 네, 나오네요. 바라봅니다. 네, 첫 번째 프리셋은 크로우스 네스트라는 프리셋입니다. 예, 채널 A를 활성화시킨 프리셋입니다. 네. 잠시만요. 혹시 너무 크게 들어가요? 예? 괜찮대요. 괜찮대요. 귀가 먹나 보네. 근데 아 진짜 이게 좀 사귄 게 원래 보통 형 그
저희 이제 네. 드라이브 페달 리뷰하다 보면 귀 아픈 소리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귀가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시원한. 네, 이거는 미친 것 같아. 다음 세팅을 한번 네.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번 프리셋은 게인 더 락 존슨이라는 프리셋이고요. A, B 모두 다 게인 양을 풀로 준 상태에서 두 채널 동시에 네, 동시에 그럼 일단 하나씩만 켜볼까요? 네, 일단? 그럴까요? 네네, 일단 하나씩만 네. 켜보다가 마지막에 둘 다 해보는 걸로 하죠. 지금은 A 세팅입니다. 잠시만요, 볼륨 좀 줄었네요. 이걸로 이렇게 솔로를 하는데 누가 덤비겠습니까? 정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큰 개인인데도 네. 코드워크를 하는데도 코드를 치는데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미친 이펙트인 것 같아요. 다음 프리셋은 이름이 기네요. 에스컬레이터 템포럴리 스테어스라는 프리셋입니다. 예, 역시나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네. 사용을 하는 프리셋입니다. 네, 다음 프리셋은 미티니어라는 프리셋입니다. 역시나 AB 채널을 동시에 쓰고요. B 채널의 퍼즈가 활성화가 되는 프리셋입니다. 퍼즈. 와우네요. 와우. 정말 앞으로 웬만한 드라이브 페달 만들었다고 우리 회사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이제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서운 페달을 만났습니다. 네. 네, 역시 이번에도 저희가 이 프리셋 사운드 이외에 저희가 직접 노브를 돌리면서 사운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추가 촬영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일단은 게인을 좀 줄이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채널 하나를 이용을 해서 네. 이 자연스러운 그렇죠. 동일한 세팅에서 퍼즈로 토그를
캐릭터가 분명 다르죠. 개인양을 네. 이 상태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야, 좋네요, 그냥. 역시나. 그러면 이번에는 A 채널과 B 채널을 한번 동시에 써보도록 할게요. 부스트를 B 채널은 부스트로 사용을 하고요. A 채널은 드라이브로. 네. 개인양을 A 채널에 많이 주고 B 채널에는 적게 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다음은 퍼지에다가 부스트를 한번 물려볼까요? 네. 레스폴이나 스트렛이나 험버커나 싱글이나 정말 잘 어울리는 이펙트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어느 위치에 이 영상이 껴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네.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운드를 더 이렇게 폭넓게 들려드리기 위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가 레스폴을 꺼내든 이유를 알겠네요. 그럼요. 뭐 저 제가 이제 스트렛을 먼저 잡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그래도 스트렛 유저가 좀 더 많다는 거에 대한 기본을 깔고 하는 거지. 저는 사실 이제 현영님과 저는 사실 험버커쟁이거든요. 원래 험버커쟁인데 그 싱글 픽업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 으로 이제 좋아지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후천적으로 좀 뭐 물론 싱글과 험버커의 매력은 다르지만 남자는 뭐 깁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후끈한 사운드를 이어서 은총 씨께서 브라더스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강력하네요. 단순히 강력하다, 뭐 이렇게 힘있다 이런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공간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운드가 전달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거는 내가 기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그런 걸 기대는 게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좀 충분히 그거를 판별하실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그냥 와서 쳐보세요. 그렇죠. 네, 그냥 쳐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간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드라이브 페달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전에 유니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니크하다라는 게 언제부턴가 특이한 페달?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페달이 대동소이 하잖아요. 좀 찢어지는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럼 유니크하다 보통 붙여줬어요. 근데 이 브라더스 이후에 유니크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유니크한 드라이브 페달을 저희가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은총 씨께서 한 줄 평. 네.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지금 촬영은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이 드라이브 페달의 한 줄 평이라기보다 저도 캐스글레이스의 한 줄 평으로 좀 볼게요. 네. 제 한 줄 평은요. 모두 다 이루었다. 그렇죠. 모두 다 이루었다. 네. 아,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2단 엽차기. 왜냐면 한 채널 한 채널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제 공연 도중에 두 개를 동시에 빡 밟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력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2단 엽차기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느낌이었고요. 정말 강력한 웨폰이라고 부를게요. 무기를 들고 무대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네, 드려보죠. 하나, 둘, 셋! 10점, 10점. 뭘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고민했어요. 점단위로 갈 줄 알았는데. 네, 고민했어요. 네. 아, 왠지 10점 하나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드린 10점은. 체이스 브리스에 드리는. 네, 체이스 브리스. 왜냐하면 10점을 하나도 안 주는 건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줄 순 없고 또. 네, 다 줄 순 없고. 사실은 다 10점 주고 싶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 브라더스에게 일단은 10점을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뭐 주려면 진작에 딜레이 때 주고 싶었는데 뭔가 이 드라이브계 뭔가 또 새로운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아서 오늘 의상 색깔과도 잘 그러네요. 룩과 모자와 네. 함께 잘 어울리는 드라이브 페달. 진짜 정말 추천드릴게요. 매장 와서 연주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평소에 싱글 기타를 쓰시든 험버커 기타를 쓰시든 오셔서 한번 물리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길. 반드시 두 채널을 동시에 눌러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끝났어요. 이거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브라더스라는 이름이 왠지 채널 A와 채널 B를 네. 표현한 맞아요. 말이 아닐까. 서로 잘 도와주라고 형제. 굉장히 멋있는 드라이브 페달을 이번 리뷰를 하면서 정말 멘붕이 많이 왔어요. 뭐 도대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기분 좋은 멘붕이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브라더스 드라이브 페달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